쌍절곤 수업을 하면 남자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수업을 또 같이 진행을 하고 해외 봉사 그 에콰도르 나갔을 때 정말 즐겁고 에너지 있게 지냈는데 그 순간이 굉장히 그립더라고요. 또 나에 대해서 좀더 자신감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에콰도르를 먼저 가게 되었는데 쿠엔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체육 선생님을 했습니다.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저는 쌍절곤을 이제 동아리에서 배웠었는데 쌍절곤 수업을 하면 남자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수업을 또 같이 진행을 하고 한국 문화 수업이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 수업을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다행히도 그 수업을 애들이 좋아해서 동네 그 축제를 하잖아요, 시골 마을에는. 근데 그때 이제 무대를 선보이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게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근무했던 곳에도 자이카 분들이 계셨는데 그 한일 그 문화의 날을 한번 만들어보자, 아시아 문화의 날을 만들어보자 해서 따지면 아시아의 날을 만든 거죠. 근데 본의 아니게 이게 일본 분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좀 앞서고 행사를 성공리에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리라 라는 이제 선의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기관 애들 데리고 가서 쌍절곤 막 그 강남 스타일 하고 또 그 나라 노래 유명한 노래 해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 호응도 더 높아서 아 속으로만 아 좋다 됐어 라고 했던 이게 좀 기억에 남네요. 네. 사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내가 에너지를 언제 많이 얻었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방송 이제 3, 4년 차 될 무렵이었는데 나름 이제 점점 인기도 올라가고 방송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한편으로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막 우울증 같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직업인데 정작 나는 웃고 있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해외 봉사 그 에콰도르 나갔을 때 정말 즐겁고 에너지 있게 지냈는데 그 순간이 굉장히 그립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 조금 리프레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다시 해외 봉사를 지원을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네. 모로코를 가고 싶었던 건 아니었었어요. 모로코가 2지망이었었는데 제가 1지망으로 콜롬비아를 썼었거든요. 이유는 제가 스페인어를 이제 할 줄 아니까 아 그래 이제 다시 파견되면 언어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러면은 제일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남미 쪽이다 싶어서 콜롬비아를 지원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제 운명이 아니었는지 모로코로 2지망을 썼던 모로코로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또 나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찾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에라이 모르겠다 모로코 한번 가보자 해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에콰도르에 갔을 때 제가 이제 파견되었던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인은 거짓말쟁이다. 막 이렇게 왜 나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잘 있는데 왜 거짓말쟁이라고 할까? 알고 보니까 그 전에 계셨던 한국인 분을 만난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 거짓말만 하는 한국인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오해와 편견 때문에 귀관을 옮길까? 주변에서도 권유를 많이 하고 막 많이 고민이 됐는데 거기서 멈추면 이 사람들은 계속 한국인이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어떻게든 버텨내자라는 생각을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됐죠.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분들이랑 이제 친밀해지고 또 그분들이 이제 오해였다는 걸 알고 풀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에콰도르 국기 바로 옆에 태극기를 꽂는 순간 그때가 가장 뿌듯했고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시야가 약간 바뀐 거죠. 방송만 하면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방송 관계자만 만나고 막 거의 그 일이 항상 다반사였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모로코를 나가서 또 새로운 문화권을 접하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니까 아 그래 세상은 정말 넓고 다양한 사람 많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예전에는 조금 좁게 이 사람을 바라봤다면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이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포용적인 마음이 생겼다고나 할까? 그래서 시야가 가장 넓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에서 해외 봉사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좋은 점이 많이 기억이 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꾸밈 없이 얘기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제 얘기를 듣고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역시도 다시 나간 게 나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사실 내가 많이 나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구나. 행복을 놓치고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사실 가장 많이 이제 추천을 드리기도 하는 게 다녀오면 나 자신을 가장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녀오면 행복해질 거라는 장담은 무조건 합니다. 네. 해외 봉사란 나에게 에너지이다. 에너지는 항상 고갈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해외 봉사를 떠올리면 항상 그 에너지가 100%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봉사는 나에게 에너지다 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습니다.